이 키트는 나이키를 신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텅을 째서 그 안에 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발끈에 끼운다든가, 그것도 아니라면은 뭐 파우치만 별도로 구매를 해서 신발에 장착을 한 러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주보메로 5 리뷰를 좀 해달라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컬러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인 거는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구매를 했고요. 뭐 영상 보시고 이 중고메로 5가 괜찮다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뭐 컬러는 본인 취향에 맞는 컬러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꼭이 컬러가 아니더라도. 작년에 이 신발을 사긴 샀었어요. 똑같은 컬러로. 근데 안 맞아가지고 사이즈 업해서 다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평소에 제 기준에 따라서 구매를 했었는데 생각만큼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이즈를 반업했는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먼스 모델들 남성분들이 선택하실 때 어떤 사이즈 선택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 보메로 5가 처음 나온 게 2010년이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2010년에 나왔을 때는 중 보메로 플러스 5였습니다. 그중 보메로 모델이 처음 나온 게 2006년인데 당시에 나이키하고 애플하고 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건데 송신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진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이라고 하는 키트입니다. 송신기는 나이키 신발에 부착을 했고요. 수신기는 2006년 당시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팟에 부착할 수 있는 수신기였습니다. 이 나이키 플러스라는 게 자신의 운동 능력을 수치화해서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었는데 그걸 이용하려면은 이 송신기를 부착할 수 있는 나이키 플러스의 신발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애플 제품이 있어야 됐고 아이튠즈의 계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잠시 나이키 플러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2008년에 스포츠밴드를 나이키가 만들면서 사실상 이 애플 제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 애플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나이키 플러스 웹이 나오고 그리고 2012년에 나이키가 새로운 웨어러블 퓨얼밴드를 발매를 하는데 이게 송신기와 수신기 역할을 모두 함으로써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키트는 단종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나이키 퓨얼밴드 SE가 발매를 하는데 2014년 새로운 퓨얼밴드를 예고하지만 이거는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상 나이키가 이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퓨얼밴드 프로젝트를 접게 되는데 2013년에 이 퓨얼밴드를 개발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애플로 넘어가면서 2014년에 애플워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키 플러스 앱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걸 대체하는 게 지금의 NRC 같은 웹들입니다. 나이키가 이 나이키 플러스로 2006년부터 신발을 만들거든요. 런닝화들을. 당시에 나이키 플러스라고 해서 발매된 제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깔창을 들면은 그 안에 홈이 있어서 이 키트에 송신기를 부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송신기를 장착할 수 있었던 신발은 모이어 플러스라는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화 되지 못했고요. 같은 2006년에 발매됐던 줌 보메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리즈로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줌 보메로 5 2010년 모델은 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준 보메로 5 오트밀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이 왼쪽 신발 이 깔창을 빼보는 거였거든요. 깔창이 잘 분리가 됩니다, 얘는. 그게 제가 사이즈 비교하려는 이유도 있었고요. 다른 이유로 이 안을 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이홈 있던 게 어떻게 됐나.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하거든요. 근데 왼쪽 보고, 야, 내가 이래 진짜 나이키 좋아한다. 내 나이키도 미워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키트가 들어갔던 자리가. 사실 이거 기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 거라서 오른쪽하고 똑같이 평평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예전에 키트 들어가던 구멍이 있었어. 이렇게 흔적을 남겨둔 겁니다. 나이키 진짜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스토리텔링이나 히스토리와 관련된 것들. 이 신발이 나이키 플러스 그러니까 나이키와 애플의 협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작은 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발에 대해서 좀볼 텐데 이 보메로 파이 모델들이 최근에 컬러들이 좀 화려하지 않고 단조롭다 보니까 신발 자체가 좀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가 그걸 좀 커버를 했거든요. 이 메쉬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군형이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문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디테일적으로 꽉차 있습니다. 어디 하나 빈틈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조잡해 보인다든가 답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일상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오트밀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마 이 미드솔 부분일 겁니다. 에이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에이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신발이 에이징돼서 나올 때그 제품들은 데드스탁 제품에서 영감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컬러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흰색인 부분도 있고요. 이 솔의 모양에 따라서 진한 부분, 흐릿한 부분이 나눠집니다. 구독자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깅하나 런닝화 중에 이렇게 흰색 폼 갖고 있는 제품들 신고서 뛰면은 진흙이나 흙 같은 거 묻었을 때
관리 제대로 안 되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흰색이고 어느 부분은 좀 흐리고 어느 부분은 진하고. 그러니까 이 신발 제가 런닝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러닝 후에 신발의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에이징하고는 어쩌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무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지지대 역할도 하고요. 동시에 신발끈을 잡아주는 홀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핏으로 아치를 감싸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이키 레이싱이나 루나 모델에서 보이는 플라이와이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군데군데 반사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러닝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러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된 건데 워낙 좀 작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의 플라스틱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절단면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빛을 비추면 약간의 반사 효과는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는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은 발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쿨듀얼 제품 뒤에 플라스틱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괜히 어쿨듀얼 제품에 뜬금없이 플라스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거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이 하늘색 같은 경우에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제품 사기 전에 이 파란색 부분이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컬러하고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이게 왜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튀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꾸 쪽이나 혀 부분에 패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신으시는 덩크로우 레트로 모델이나 조던 원 모델에 비하면 확실히 착함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 보메로 모델 자체가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모델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신어보질 않아서 와 너무 좋다 막 그것까지는 아직 못 느꼈는데 뭐 신다 보면은 확실히 쿠션감 하나는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굽을 보시면 한 4cm 정도 돼 보이는데 실제로 한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조던 원 로우 제품이 2cm 정도 되니까 굽도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평소에 조던 원이나 덩크로우 레트로 모델들 270 사이즈 신거든요. 조던 원 하이는 275 신으면 딱 편하게 맞고요. 발볼 없는 편인데 보통 여성용 모델들 좁게 나온 거 아니면 저는 반업 정도 여성 사이즈로 해서 반업 정도에서 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275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좀 불편하다고 느껴서 이거 280으로 바꾼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텅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약간 불편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신어볼 때 대략적인 사이즈감 확인을 깔창 가지고 하는 편인데 어떤 신발이나 다 깔창은 있고요. 깔창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 보이지만 깔창 모양이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거든요. 깔창 때문에. 이 제품 깔창을 보면 조던은 하이 275하고 앞부분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길이도 그렇고 앞부분의 폭도 그렇고. 근데 뒤로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이 테두리 부분이 조금 올라와서 좀 좁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성용으로 275 신었을 때 아주 못 신겠다, 아주 불편하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신을 만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팔고 280으로 다시 산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분리 안 되는 이텅 디자인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디자인 때문인데 이게 지금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이게 굉장히 하드한 플라스틱이라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오래 신을 때 차라리 그냥 사이즈를 더 업하자 해서 280으로 다시 산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270 신는 분들 저처럼 발볼 없는 분들 여성용으로 275나 280 사이에서 싼거 사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용 280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270 신는데 발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성용 사이즈로 280, 뭐285그 선에서 싼거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남성용 사이즈는 신어보질 않아서 사이즈 추천해드리기가 뭐한데, 마음에 드는 컬러 있으면은 남성용도 하나 구입해서 따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